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나이폭을 좀 더 줄여서 보자면 65세 이상 성인은 거의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 중 3분의 1은 자신이 당뇨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병인 당뇨병에 걸리고도 걸린 줄 모르고 살게 되면 계속해서 하고 지냈던 그 습관대로 지내기 때문에 병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구나 당뇨병은 당뇨병 하나로 끝나지 않는 질환이죠. 다른 심각한 질병을 끌고 다니는 선행질환입니다. 국민질병이라고도 불리는 당뇨병은 만병의 시작이니만큼 하루빨리 인지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당뇨병의 그 자각 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9988234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은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만큼 조기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당뇨병의 징후들. 첫 번째, 목이 마르고 소변량이 늘어나며 항상 배가 고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식욕이 늘어났다, 입맛이 좋아졌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이를 당뇨의 징후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늘어난 식욕만큼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면서 건강해져서 입맛이 돌아왔다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서 흡수되지 못한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때 당이 수분을 함유한 채 배설되기 때문에 소변량도 늘어납니다. 또 공복감이나 허기를 자주 느끼는 현상은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면서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이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당뇨병의 징후들. 두 번째,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항상 무기력하다.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쟀는데 어라, 체중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더 하거나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어든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살찌지 않는 체질로 느닷없이 바뀐 것이라 좋아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포도당이 계속 몸 밖으로 배출되다 보니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의 도움이 필요한데 인슐린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또 급한 대로 필요한 에너지를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끌어와 쓰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지방과 단백질도 고갈되면서 몸의 근육량이 소실되고 결국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늘 나른하고 무기력에 시달린다면 당뇨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당뇨병의 징후들. 세 번째, 손발이 떨리고 저린다. 당뇨병 환자의 혈액 속에는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아 혈액의 점성이 높아집니다. 피가 탁해졌고 끈적끈적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끈적끈적해 잘 흐르지 않는 피가 손끝, 발끝의 말초신경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다 보니 손발이 떨리고 저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초혈관 질환이 생긴 겁니다. 이런 현상이 뇌에서 벌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쉽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당뇨병의 징후들. 네 번째,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혈당이 높으면 몸의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서 몸에 난 작은 상처도 치유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그냥 상처만 늦게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상처가 감염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소리 없이 다가오는 당뇨병의 징후들. 다섯 번째, 시야가 흐려진다. 당뇨에 걸리면 눈의 미세혈관마저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야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 시야장애는 한쪽 눈에서만 발생할 수도 있고 양쪽 눈에서 번갈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관 손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당뇨병의 징후들 여섯 번째,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당뇨가 오면 몸속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끈적끈적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혈액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몸은 세포 속에서 수분을 빼옵니다. 아이고, 세포에서 아까 지방 단백질 빼왔는데 이번에는 또 수분까지 빼오네요. 수분을 빼앗긴 세포는 생존하지 못하거나 다른 증상으로 위기를 알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피부 전조 증상이나 가려움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병이든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은 당뇨병은 당뇨병 그 자체보다 뒤따라오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이어서 인지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걸린 사람 많고 좋은 약들 많이 나왔다고 당뇨병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건강과 병 앞에서 자만하는 것만큼이나 미련하고 위험한 것도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당뇨병 징후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